초에 처음 초자에 사랑 대자입니다. 김병걸 작사, 김병걸 작곡, 김옥 가수의 노래입니다. 124템포의 정통 트로트 풍이에요. 바람 없이 불던 날
감정 있게 전달이 되게, 감정이 전달되게, 고, 이렇게 하지 말고, 고를 반듯하게, 고, 아셨죠? 소리를 아랫배에다 힘을 딱 잡고, 꽃잎 같은 눈물 떨구고, 어떤 느낌으로 부르는지 아시겠죠? 거기 주의할 점이에요. 아셨죠? 다음, 언제 온다는 걸 약속도 없이 다 똑같잖아요. 쿵 하고 언제 온다는 둘 셋 넷 쿵 약속도 없이 둘 셋 넷 쿵 쓸쓸히 돌아섰던 너 둘 셋 넷 쿵 그 모습이 마지막 일출이야. 여기까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셨죠? 일도 아니요. 이 노래는 124템포의 정통 트로트 같이라 그랬잖아요. 느낌 붕짜 붕짜 붕짜자 붕짜 딱 우리 체질이요. 붕짜 이거 완전 뽕필라는 혹시 불던 날 끓고 꽃잎 같은 눈물 떨구고 하나 둘 셋 넷 쿵 언제 온다는 둘 쿵 약속도 없이 둘 셋 넷 쿵 쓸쓸히 돌아섰던 너 너무 잘했어. 아셨죠? 일도 아니지?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모습이 쿵하고 쿵 그 모습이 마지막일 줄이야. 아이고 너무 쉽다 그죠? 쿵 그 모습이 마지막일 줄이야.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. 쿵 지워도 지워도 그림자처럼 쿵 따라오는 이 그리움 다른 건 다 괜찮아. 여기서 여기가 문제더라고. 여기서 따라오는 이까지 따라오는 이 그리움을 따라오는 이 따라오는 이 올리면서 음을 올리면서 그다음 한 박을 쉬어야 돼. 따라오는 이 그리움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겠죠? 한번 가볼까? 따라오는 이 그리움을 아셨죠? 거기가 조금 어려운 대목이에요. 아셨죠? 한 번 더 갈게요. 따라오는 이 오케이 이까지 딱 올려보라. 아셨죠? 그렇지 않으면은 느낌을 살릴 수가 없어요. 따라오는 이 그리움을 따라오는 이까지 딱 올리고 숨을 딱 쉬고 그가 강해요. 그리움을 딱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부르는지 아시겠죠? 쿵 따라오는 이 쿵 그리움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. 갑니다. 아 내 거인 지우라고 여기서도 아 내까지 갑니다. 오이를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. 아, 내 오이 쿵 지우라고가 있잖아. 쉼표 다음에 나오는 거는 숨을 충분히 쉬고 나오기 때문에 숨을 많이 숨을 가다 가지고 지우라고 내 물 반 고기 반으로 호소력 있게 그 발음을 하라 그 뜻이에요. 아셨죠? 이게 한 박자 반을 숨을 그냥 한 박만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한 박자 반을 숨을 가다가지고 치우라고 아셨죠?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부르는지 감정 있게 아부터 시작 셋 넷 아네 보이 치우라고 옳지 만날 길이 없나 나
날씨가 더운데 좋으니까 그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얼마나 보고 잤겠는가. 그때 보고 한 번도 못 봤으니까. 원만 채워 한 번만 더 봤어. 근데 그때 끝나고 이제 수기를 봤죠. 물어봐야 바람 없이 불던 날 꽃잎 같은 눈물 떨구고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언제 온다는 약속도 없이 둘 셋 넷 슬슬히 돌아섰더니 너둘내 사랑이 지고 모습이 마지막이 줍니다. 나둘셋내 지워도 지워도 그림자처럼 물을 때리네 따라오는 만날 길이 1절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고 도전 받겠습니다. 처음 첫자에 사랑의 자입니다. 첫사랑 네 아니고 초에 없이 불던 날 꽃잎 같은 눈물 떨구고 언제 온다는 그런 약속도 없이 슬슬히 돌아섰던 너 그 모습이 마지막일 줄이다 지워도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이 그리움을 안내 지우라고 만날 길이 없나 바람 없이 불던 날 꽃잎 같은 눈물 떨구고 언제 온다는 약속도 없이 쓸쓸히 돌아섰던 너 그 모습이 마지막일 줄이야
내 초의 코칭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